해야 돼. 아 당근 100일인데 우리 소원은 하지 말하자. 그럼 우리 크리스마스 때 닭갈비 먹으러 춘천 가자. 1박 2일로 1박 2일은 의도가 불순하다 했지? 우리 집 앞에 맛있는 데 있어. 거기로 가자. 아 싫어. 이제 내 손 말한다. 교회 같이 다니자. 응. 싫어. 진짜 귀찮다니까. 아 그럼 우리 다 때려쳐.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 소원은 이거 꼭 읽어봐. 응? 아, 진짜. 나 갔다 올게. 예배 끝나고 봐.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근데 또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선물한 거죠. 그럼 미니가 성경책을 읽었어? 아휴, 읽긴요. 그래도 며칠 전에 너희 교회는 같이 나왔잖아. 아, 그날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폭풍이 치는 바닷가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진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의 의로운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 반가운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혹시 저희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용기 내셔서 자리에서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실까요? 아, 네,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좀 우리 형제님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축복의 통로 전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도와줘서. 어우, 잘 잤다. 요즘 게임하느라 며칠 못 잤는데 완전 푹 잤네. 자주 와야겠어. 어? 가희, 안녕? 어?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야? 어, 잘생겼는데? 아, 맞아요. 좀 주무시는데? 네. 아니, 원래 교회는 일요일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맨날 가요. 나도 어렸을 때 맨날 갔어. 어? 지금도 맨날 가. 자주 와. 가희가 소그룹 모임에도 나오고 찬양팀도 하고 맡은 게 많아서 그래. 미니도 나오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아, 전 시간 없어요. 미니가 술 약속도 많고 주말에 스포츠 동아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때마다 꼭 교회에 일이 있고. 반가워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 나오셨네. 전도사님. 아, 진짜 교회를 매일 가? 매일 간다니까. 아, 진짜? 자, 마시자. 마셔. 짠, 원샷. 가이씨 마셔 마셔. 괜찮아. 오늘 흑기 잡니다. 정말 그 순간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부러워한다. 교회 가야 하는 내 사람이다. 미안, 나 소그룹 모임 못 갈 것 같아. 아, 얼른 가. 늦었다. 아, 네가 이러니 어떻게 가. 아, 그러니 왜 그렇게 마셔. 속상하죠. 교회 지체들한테도 미안하고. 미니는 성경도 한번 펴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헤어져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우리처럼 신앙이 같은데도 헤어져야 하나 싶은 때가 많은데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언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러면 내가 속 터지지. 그런데 그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뭐야? 첫사랑 사진을 갖고 다닌 거야? 그걸 들킨 거야 이 멍충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 미니가 꼭 읽게 해주세요. 그럼 나 갔다 올게. 예배 끝나고 봐. 이 아이템 왜 이렇게 안 와? 왜 안 와? 너 솔로몬이 누군 줄 알아? 당근 알지. 유명한 왕이잖아. 지혜로운 판사. 그럼 너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 응? 한 명이겠지? 1,000명이야, 1,000명. 무슨 소리야. 나 성경 하나도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뭘 나보고 왜 그래. 어? 너 읽었구나? 읽었어. 안 읽었다고. 읽었네, 읽었어. 아, 같이 가. 아, 읽었어. 읽었다고.